Hello, Singapore.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5년 만에 이렇게 싱가포르에 왔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다시 싱가포르를 올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You've played many roles, many kinds of dramas. Which one was the hardest, the most challenging? 사실 모든 드라마가 이제 저에겐 늘 도전이었지만, 가장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 복귀했던 아마 지금 말씀하신 코리안 오디세이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캐릭터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할수 있게끔 연기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굉장히 판타지스럽고 현실과는 사실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제 캐릭터를 공감하게 할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제일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활기에서. Okay, so your next role, you're a stuntman in Vagabond. So, I don't know. To me, you as being a stuntman will probably be the hardest. But I mean, you must have done many stunts that you are proud of. Which one is like the most impressive stunt? 배가본드는 지금 아직 첫 촬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하드한 어떤 스턴트 씬은 아직 안 나왔어요. 다만 제가 처음으로 사전 제작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스턴트맨 어떤 그몸 쓰는 역할을 위해서 지금 거의 뭐한달 이상 액션 스쿨과 제 개인적으로 어떤 무술을 배우면서 하루에 뭐 많게는 5시간씩 운동을 하니까 이런 경험도 처음 해보고 지금은 그 하드한 액션을 소화하기 위해서 몸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드라마는 이렇게 노멀한 상태에서 있는 씬이 거의 없고 늘 뛰고 상처나고 뭐 다치고 뭐 이런 씬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스펙타클한 드라마가 될것 같습니다. You obviously enjoyed your time in the military. What was the most useful skill that you learned as a soldier? 일단 그곳에서 배웠던 것 중에는 이 멘탈, 정신력인데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멘탈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가능할지 신체적인 어떤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의문이었는데 정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정도로 하면서 그걸 또 뛰어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액션을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 이 정도 신체 고통은 늘한 번씩 느껴봤던 거기 때문에 할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스킬들이 메모리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How about cooking? You learned some field cooking in military. 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필드에서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뭐 흙도 들어가고 뭐다 들어가는데 뭐 먹어도 다 괜찮더라고요. 예, 일단 꼭 건강한 먹거리만 먹는 거보다 흙도 좀 먹어주고 하니까 뭐좀 신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좀 견뎌내는 어떤 하여튼 필드 요리 예방하는 예뭐막 그런 것들이 좀 생기면서 필드 요리만의 어떤 그런 매력 어떤 그런 거를 좀 찾았어요. 예전에는 어떤 딱 세팅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거기서는 충분한 재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네, 그냥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In all the butlers, before all the butlers, you said you were worried about the future. If you stop acting, what are you going to do? So now, is it clearer? Do you know? 그 지금 제가 있는 어떤 그런 나이대가 늘 고민 그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서 초이스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걸더 해야 되고, 그리고 또 20대 때 느끼지 못했던 내가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장점을 더잘 살려서 나는 뭘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연애 생활에서 끝이 나지 않도록 꾸준히 갈수 있는 제 장점을 좀 많이 생각하고 개발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So
you've done a lot of interviews, a lot of reality TV. So tell us something about you that people don't already know. 아, 저요. 글쎄요, 집사부 일체를 통해서는 제가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자랑하는 지금 캐릭터여가지고요. 뭐 별로 숨기는 건 없고, 글쎄요, 제가 아직 뭐 못 보여줬다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것 같네요. Okay, so now can you keep your eyes open if I spray water on you? 아, 그거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게임은 싱가포르의 많은 분들도 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 네. 진짜 재밌어요. 네. Oh no, 네. I tried it. 정말 힘드셨다고 해요. Okay, last question. What is one question that you've always wanted to ask your biggest fan? 글쎄요. 어렵네요. You can ask me.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직 제가 우리 팬분들이 저의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오랫동안 옆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니까. 다른 연예인에 비해서 뭐가 장점인 건지. Like next season, all as well. 알게 된다고 까분다고 하지. 뭐 세레나데라고 하면은 내 여자라니까라는 곡도 있고, 뭐 결혼할 여자에게는 아마 결혼해 줄래를 Would You Marry Me를 불러주겠죠. 대신 댄스 버전 말고 좀 발라드. Not the dance version, but the ballad.